본인이 그랬다고 생각하면 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태어났을 때는 응형이 울었는데 기억이 없고 3살의 기억이 있는 사람, 5살이 있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때는 죽어서 하늘을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나 좀 구해줘 하고 만지는 손들이 그 자리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혼, 넋이 그 자리에 있어요. 육체는 걷어서 태웠지만 그분들의 혼과 넋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스란히 그 자리에 가서 넋을 불러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존재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저희는 무당들이 이제 굿이라는 거를 하잖아요. 이제 그 사고수로 죽으신 분들 그냥 이제 쉽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쁘게 꾸며서 나 촬영하고 나갔는데 사고 나서 죽었어. 억울할까요 안 할까요? 억울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요즘 이런 것들에 대한 귀신에 대한 것들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걸 겪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근데 음주운전 사고로 죽었다. 예를 들어서 치여서 뺑소니 당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그랬다고 생각하면 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외롭고 태어났을 때는 응형이 울었는데 기억이 없고 3살의 기억이 있는 사람, 5살이 있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때는 죽어서 하늘을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나 좀 구해줘 하고 만지는 손들이 그 자리에서 사고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동제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합동분향도 하고 합동제도 지내고 이제 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넋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가실 때 우리가 꼭 거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옛날 우리가 지금 막 무당들을 일부러 흉가 체험한다고 찾아가는 거는 저희가 몸에 저희도 비방을 다 하고 갑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손님들 중에서도 판례 중에 한 명이 그런 데 갔다 와서 진짜 미쳐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가니까 요즘 호기심들이 너무나 많고 이 유튜브들이 너무나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혼, 넋이 그 자리에 있어요. 육체는 걷어서 태웠지만 그분들의 혼과 넋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슬하면 그 자리에 가서 넋을 불러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갔던 자리, 원한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 한이 있어서 못 떠나간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는 분명히 물어보면 또 죽고 매년 그 사람 제사처럼 그때 계속 그런 운기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자리에는 일부러 가시는 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면 사람 몸에 빙의 돼서 살고자 하거든요. 요즘은 산 터널을 만들어버리고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들고 하다 보니 음산한 기운들이 어디 숨을 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마음 약한 사람, 심신이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로 들어옵니다. 눈으로든 먹을 때든. 그래서 사람들이 빙의가 되고 정신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넋을 잘 달래고 이렇게 보내준다고 해도 모든 게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그래도 거기를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자리다. 그러면은 속력을 좀 줄이시고 이 자리에는 조금 그런 기운이 있다라고 아시고 지나가면 좀 막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자리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걸려서 내 운날이 그날 운날이 나쁘면 다칠 수도 있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바이크가 요즘 막 튀어나온 것들이 많잖아요. 바이크 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골목길 항상 다 조심을 하셔야 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또 잡아갈 수 있는 덫이 낮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조금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